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1,000명 구독자 돌파 기념 강좌. 이제 2,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2,048명이 됐는데, 1,000명 기념 강좌가 끝나기도 전에 2,000명이 넘어서서 참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순간인데, 여도는 7번째, 그죠? 7번째 1,000명 구독 강좌 돌파.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강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제까지 6번째 강좌에서 모든 개념은, 그죠? 모든 개념은 은유의 잔여물로서 막 존재하고, 은유의 잔여물로서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모든 개념은 은유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은유를 삭제하고 은유를 살해한 흔적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중요한, 그죠? 그런 개념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늘 여도는 니체의 원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러한 다양한 니체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6번째 강좌에 이어서 니체의 원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여도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오성의 차가움에 의하여 호흡이 불어넣어진 자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첫 번째가 뭐야? 모든 개념은 은유의 흔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개념은 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신경 자극을 상으로 예술적으로 옮겨 적용하는 환상은,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야? 원문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Die Illusion der Künstlerischen Übertragung eines Neopenreiches in Bilde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자극을 표상, 상으로서 옮겨 적용하는 거, 이걸 니체는 예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는 인식론을, 그죠? 인식론을 인간의 예술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 역시도 이 세계에 대한 상을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물 자체를, 신경 자극을, 그죠? 우리의 눈에 감각 오감을, 신경 자극을 뭘로 바꾸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표상이나 그것에 대한 상으로 바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것을 니체는 예술적 어떤 그러한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레즈 역시도 니체를 따라서 이러한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미학 쪽에서 강한 이유가 이러한 니체의 영향이 강하게, 그죠?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술적 위벌트라궁행, 퀸스틀러리션 위벌트라궁행은 예술적 옮겨 적용, 그러니까 신경 자극을 상으로서, 그죠? 옮겨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술적인 특징인데, 근데 이게 바로 환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물 자체를, 도무지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술가의 기교를 통하여, 그죠?
예술가적 기교를 통하여 신경 자극을 어떤 표상이나 이 세계에 대한 상으로 빌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빌트는 독일어로 또 그림이란 뜻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이, 그죠? 계속 나갑니다. 이러한 예술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옮겨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환상이 모든 각각의 개념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모든 각각의 개념의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나 하더라도 할머니는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의 족보에서 조상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옮겨 적용하는 기술의 환상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개념의 어머니, 무터가 아니라 그로스 무터 정도는 된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모든 개념은 결국은 이러한 감각 능력,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이 실제를, 신경 자극을 감각에 우리의 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죠? 그러한, 환상, 능력의 모든 개념은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말은 개념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 직관에, 은유라고 하는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야. 오성에 의하여, 오성의 입김, 오성의 슈트랭어, 은밀함, 오성의 퀼러, 뭐예요? 차가움. 이것에 입김이 불어넣어진 자는 이 누구야? 칸트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의 철학 이론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함으로써만 자신들의 철학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이것을 뭐라 그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사도에도 장갑 없이 핸드폰 들고 강의가 가능하네요. 역시 인간은 거죠. 인간은 진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은. 저는 커피숍에서 나오면 아우 어떨까 이랬는데 아우 강자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걱정이었는데 별거 아니네, 그죠? 추위가 싹 물러가고 뭐라 그러나 적응이라 그러죠. 적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니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또 니체의 이 비유가 탁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비유, 그죠? 아, 정말 이 패러블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데리다가 에프롱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들을 해체할 때에 니체가 가져오는 그 많은 비유와 그 많은 다양한, 그죠? 그러한 은유들은 정말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치 문학책을 읽듯이 철학을 해체해버리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또 진도 나갈게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비오펠 슈필이라고. 비오펠 슈필이 뭐예요? 독일어로. 그게 뭔가 하면은, 주사위 놀이야. 주사위 놀이에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주사위 놀이. 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사위, 왜 갑자기 주사위 놀이가 나오는지 원문을 따라가 봅시다. 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개념의 주사위 놀이의 내부에서, 개념의 이러한 주사위 놀이 내부에서 진리는 다음을 의미한다. 하이스트, 바르하이트, 예덴 비어펠 조쭈, 게브라우헨,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이 표시되는, 어? 표시되는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주사위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그 개념의 주사위 놀이에 눈금을 세고 올바른 표제어를 형성하고, 어? 그 다음에 결코 이러한 주사위 놀이의 계열의 순서와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주사위 놀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개념의 오성의 범주를 설정했잖아요, 여러분. 그 주사위 놀이 안에서는 눈금을 형성하고 그 주사위 놀이의 법칙 안에서만 진리가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설정된 거.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 신성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어? 무슨, 어? 엄청난 어떤 그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원에다가, 어? 원인에다가 뭔가를, 어? 신성한 것을 집어넣어갖고 그걸 숭배하고 또, 어? 인간의 보편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런 개념의 놀이 안에서 진리는 이 주사위 놀이에 비유하는 거야. 주사위 놀이에 숫자를 세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별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리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과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어. 잘 들어보셔요. 하늘을 경직된 슈타로 마테마티쇼 리니엔, 경직된 수학적인 선을 통하여 하늘을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성전과 같이 그렇게 경계 구별된 아프 게그렌츠트, 경계가 설정되고 구별된 그런 공간, 성전과 같이 경계 구별된 그런 공간 안으로 신을 추방한 것처럼, 맞죠? 뭔 말이야? 로마인들과 에트루리아인들이 신을 특정한 성전에다 집어넣고 거기 특정한 자리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다가 그 신을 숭배했다 이 말이야. 그쪽으로 신을 사로잡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은 모든 민족은 자기 위에 이러한 수학적으로 분류된 개념의 하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야, 정말 저는 여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 인류학적인 건데, 정말 탁월하죠, 여러분. 그죠? 너무 탁월해, 니체.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어. 그게 모든 민족은 자기 위에 이런 수학적으로, 나누어지고 분류된 그런 개념의 하늘을 갖고 있다는 거야. 특정 영역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진리의 요구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든 민족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는가 하면 다스 이하를 봅시다. 영어로 that 이하를 봅시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가. 모든 개념의 신은 베그리프스 고트 누얼 인 자이널 스페러, 이렇게 나와 있어. 스페러 게주트 베얼더. 모든 개념의 신은 여기서 줄쳐야 돼요. 오직 그것의 영역 아래, 그거
모든 개념의 신은 그의 영역 안에서만 찾아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이죠? 개념의 신이 있어. 모든 민족 위에는 그 민족이 설정한 신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만 그 개념의 신은 뭐야? 찾아지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서 개념의 진리는 다르게 통용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리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에트루리아 인과 로마인들이, 아유, 입이 막 떨려 추워갖고. 아, 이거 뭐, 그래도 재밌죠. 그러니까, 뭐죠? 그 로마인들이, 하늘을 여러 갈래로 수학적인 선으로 갈라놓고, 선을 그쪽으로 반은 추방하고 반 사로잡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모든 민족은 개념의 하늘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에 따라서 그 신은 그의 영역 안에서만, 독일어로 in seiner Sphäre, 그의 영역, 영어로 sphere입니다. 영어로 sphere. 그러니까 특정 영역 안에서만 그 개념의 신이 찾아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개념은 뭐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결국 여기서 신학으로 또 나갈 수 있겠죠. 신개념.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포이에르바하가, 뭐야, 기독교의 본질에서 박살을 내잖아, 여러분. 포이에르바하의 불의 강을 건너지 않는 자는 오늘날 신학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러분. 특정 영역에다가 신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신을 덧붙여놓고, 거기에서 찾아낸다는 거야.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니체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대단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인간을, 아주 강력한 건축의 천재로서 인간을 칭송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야. 그게 인간은 건축을 세우는 건축가로서의 천재로 칭송받아야 되는 거야. 왜? 모든 개념을 인간이 만들었거든. 인간이,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이 땅에서 있는데, 신은 가끔 이 역사 속에 개입하기도 하고, 모든 민족마다 그 개념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 영역 안에서만, 신의 진리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여기서 뭐, 형이상학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신성한, 뭔 도덕의 뭐, 보편 법칙 안에 무슨 신성한 명령이 있고,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법과 질서의,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강력한 건축의 천재로서 칭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 천재는 움직이는 토대와 말하자면 흐르는 물 위에서 무한하게 복잡한 개념의 돔. 여러분, 돔이 뭐야, 돔? 돔은 둥근 천장 알죠? 그래서 이 돔을 독일어는 뭐라 그래? 돔이 바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돔이 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 뜻인가 하면은, 무한하게 복잡한 개념의 천장 건물, 돔을 쌓아 올리는 것에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뭐야? 토대가 움직여, 베베클히
움직이고 흘러, 플리센트, 흐르는 물 위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푼다멘트, 토대 위에, 토대 위에서 이러한, 무한하게 복잡한 개념의 도움을 쌓아 올리는 데에 성공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개념을 천재와 같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 개념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니체는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Freilich um auf solchen Fundamenten Halt zu finden, muss es ein Bau, die Ausspinne Fäden sein, so zart, 이렇게 나가고 있어. 자, 여기서 뭐, 물론, 이러한 토대 위에 어떤 발판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것은 바로, 거미줄과 같은 건축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대. 그걸 독일어로 여기서 니체는 조짤트, 부드럽고 조페스트, 확고한 두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거미줄과 같은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어. 근데 이 거미줄과 같은 그 건축물은, 거미줄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짤트, 부드럽고 그 다음에 페스트, 확고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부드러운가 하면은, 파도에 의해서 실려 나갈, 파도에 의해서 함께 실려 나가, 그럴 정도로 부드럽고, 두 번째, 모든 바람에 의하여, 부러져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그러한, 여러분, 거미줄이 바람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지만, 유연성이 있잖아요. 확고해. 그리고, 파도에 의해서 실려 나갈 정도로 부드러워.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죠? 부드럽게 날아가면서도, 파괴되지 않고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짤트, 저 패스트, 두 개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개념의 건축물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건축물의 천재로서, 독일어로 바우 제니입니다, 제니. 영어의 지니어스 알죠? 바우, 건축물, 건축물의 천재로서, 건축의 천재로서, 그런 정도로 인간은 꿀벌보다 훨씬 높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꿀벌보다, 건축 천재로서 말하자면 꿀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놓여 있는 거야, 인간이. 지금 탁월한 비유를 니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꿀벌은 뭘로부터 건축물을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 왁스로부터 만들어, 왁스. 그런데 인간은, 이 꿀벌이 자연으로부터 모아들이는 왁스로부터, 왁스라 그래, 독일어로. 찐득찐득한 거 알잖아, 여러분. 그걸로 자기 벌집을 만들어.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인간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제조해야만 하는 그러한 개념에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로부터 건축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꿀벌의 왁스보다도 인간이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그 개념이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야. 독일어로 white 짤터로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러한
개념의 제로로부터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꿀벌이 왁스로, 자기가 자연에서 모아들인, 왁스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아주 많이 칭송되어 마땅한 거야, 여러분. 에얼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 에얼리스트 히얼 제얼 주 베분던. 인간은 아주 많이 칭송되어야 마땅한 존재다. 이래 나와 있고, 그러나 오직 진리의 충동 때문만이 아니야. 인간의 진리의 충동 때문, 곧 순수한 사물의 인식 때문에 인간은, 순수하게, 사물에 대한 순수한 인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충동, 곧 진리의 충동 때문에만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니체가 이미 이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의 충동에 놓여 있는 그 환상을 지금 니체는 벗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계속 나갈게요. 너무 재밌어. 그죠? 자, 그리고 또 비유를 써. 만약 누군가가 하나의 사물을 어떤 관목 알죠? 관목, 숲을, 숲을 뒤에 페어슈테트 감춘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찾고 또한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찾음과 발견에는 자랑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 이해가 되죠? 숨바꼭질 놀이처럼, 어떤 숲에다가 사물을 감추고 그것을 찾는 숨바꼭질 놀이가 바로 개념의 놀이라고 한다면, 의역하면은, 이러한 찾음과 발견에는, need to feel real은 이래 나와 있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이성의 영역, 이성, 페어룸프트 베치얼케스, 이성의 영역 내부에서 진리의 찾음과 발견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다. 니체가 지금 비유를 쓰고, 이성의 영역에서 진리라는 말이 차지하는 영역이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수풀에다가 감추었다가 찾고 발견하는 그런 숨바꼭질 놀이에 비유하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개념 역시도 이런 특징에 불과한 거다. 지금 니체가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 또 비유를 쓰고 있어, 니체가. 뭔 비유인지 알아요, 여러분? 포유동물에 대한 비유를 또 쓰고 있어. 조이겟 티어리라고, 포유동물, 젖을 먹는 그 포유동물에 대한 비유를 또 쓰고 있어. 참 다양한 비유를 씁니다. 만약에 포유동물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낙타를, 나하 베지스티궁 아이네스 카멜스, 낙타를 구경한 뒤에, 자, 지어, 아인 조이게티얼, 한 봐라. 저기 한 마리의 포유동물이 있네.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써 진리가 빛으로 데려다지게 되는 거야.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거야. 의역하면은 마치 하이데거 냄새 나죠. 이게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리히트 브링엔, 빛으로 가져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포유동물에 대한 정의를 만들고, 저기 낙타를 구경한 이후에 포유동물, 저기 포유동물 있네, 저기 한번 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설명한다고 한다면, 선언한다고 한다면, 독일어의 에얼클레레는 설명하다, 선언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로써 진리가 참으로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진리는 제한된 가치만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니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단지 여러분 제한된 가치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폰 베그렌츠텐 베르테, 이 제한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니체가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또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내 생각에, 이히 마이네, 이렇게 쓰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니체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때 진리는 줄 빡빡 치셔야 돼요, 여러분. ist durch und durch anthropomorphisch, 이렇게 되어 있어. durch und durch가 뭐야? 여러분, 영어에 through and through입니다. 그 뭐야? 철저히란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두루히 운트 두루히,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형상을 가진 그런 진리라는 거야, 여기서 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본 그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된 진리지, 그 진리가 무슨 뭐가 거기에 무슨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양을 한 그런 두루히 운트 두루히 안트로포 몰피슈라고 하는, 그죠? 인간 중심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철저하게 그것도. 그리고 또한 참다움 자체, 바르 안지시,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간으로부터 동떨어져서 볼 때에 참다움 자체, 진리 자체,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어떤 하나의 지점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개념을 만들고 거기 집어넣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와르 안지히, 진리 자체라든지, 비얼클리히 운트 알거마인 귤티히,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보편타당한 그런 지점은 단 한 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진리라는 건 이런 거다, 니네들이 말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형이상학을 완전히 다 벗겨내버리는, 그런, 해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엄청 재밌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오케이, 진리. 그런데, 인간과 아프 게젠 폰 멘션, 인간으로부터 떨어져서 보면은 그거는 보편 타당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 중심적, 인간의 형상을 가진, 신을 인간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물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 니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해석이다. Alles ist Interpretation. 하이데거 용어로 Alles ist
하이데거는 뭐 어떻게 쓰죠, 여러분? 인터프레타치온을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프레타치온이 해석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아우슬레공을 쓸 때도 많아요, 여러분. 니체는 주로 인터프레타치온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공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이데거적인 진리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야. 아우슬레겐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놓다는 거야. 뭔가가 이미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 플라톤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라틴어 계열의 인터프레타치오는 이런 바깥으로 뭘 끄집어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호적인 거라는 거야. 해석이라는 거는 특정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그죠? 뭔가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걸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해석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야.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니체. 응?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지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오직 여기 줄 치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그리스어를 쓰고 있어요. 메타몰포제가 뭐야, 여러분? 메타는 그리스어로 바꾼다는 뜻이지. 몰프는 뭐야? 형태야. 변형이란 뜻이라고, 여러분. 변형. 인간이 유령으로 변하든지. 여러분들 변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그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몰포제 될 벨트 인더 맨션. 이 세계를 인간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세계를 인간으로 바꾸는, 이 세계를 인간의 형태로 바꾸는, 변신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진리의 연구자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진리를 연구하는 자는 세계의 담론을 인간의 형태로 바꾸어 놓고, 인간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고, 그는 이 세계를 인간의 모양을 한 어떤, 인간의 모양을 한 사물로서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야. 맞죠? 그리고 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껏해야 인간이 얻는 것은 바로 하나의 아시밀,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다스케필 아인을 아시밀라치온 이렇게 나와있어. 여러분 영어로 어시밀레이션 알죠? 어시밀레이션. 그게 뭐야? 동화잖아, 동화. 동화의 감정을 얻을 뿐이. 단지 인간 중심적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진리를 연구하는 자는 인간 중심적으로 동화시키는, 소화시키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감정만을 거기서 획득할 뿐이야. 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다라고 니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 문서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직접, 지금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 7번째인데 거의 3분의 2를,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뭐죠? 동화, 아시밀라치온. 아시밀라치온 게필. 동화의 감정을 여기에서 획득할 뿐이야. 계속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니체가 이 단락에서 비유하는 게 바로 점성술가입니다. 점성가. 아스트랄러지. 여러분 알죠? 점성술. 점성술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어떤 점성술가가, 점성가가, 별들을 인간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들의 행복과 불행과 연관하여 별들을 고찰하듯이, 맞지 여러분? 별들을 보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게 점성술이야 여러분.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자연현상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학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 연구가, 연구하는 사람이죠, 연구가는 이 점성술가가 별을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그죠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연구자는 온 세계를 인간과 연결된 것으로서 인간과 연결된 것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고찰하고, 그리고 또한 무한하게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울림을 단절된 재울림으로서 그렇게 고찰하며, 세 번째, 인간의 원초적인 형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진 모사로서 그렇게 고찰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러니까 점성술가가 별들을 인간의 생사화복과 연관하여 고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연구가들, 모든 분야의 폴셜 전문가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온 세계를 인간과 게크니프트 안디멘션, 인간과 연결된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고찰하고, 그리고 원초적인 어떤 울림이 있는 것을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거를 다시 울리는 방식, 그리고 원초적인 상이 있어 그것을 모사하는, 모방하는 그런 형태로서 고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원초 형식이 있고, 그 원초적 형식과 원초적 사항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뭔 말이야?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우어빌트가 있는 거야. 이 우어빌트를 아프빌트라 그러죠. 복사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는 다양하고 우어빌트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형태로 인식이 이루어졌고, 진리를 만드는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니체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 이제 오늘 한 줄 남았습니다. 자인 펠파렌, 그의 인간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모든 이 세계를 인간과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진리의 연구가들, 이러한 연구가들의 방법, 펠파렌, 방식, 절차, 진리 추구의 절차는, 의역하면 그래 됩니다. 절차는 인간을 모든 사물의 척도로 간주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물의 척도로 인간을 간주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진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야,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술만큼 인간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물이 어디 있겠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학문의 절차들이 다 그런 거라고. 돌 하나를 보고도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집어넣고, 모든 종교적인 어떤 성지들도 그 사물에다가 인간의 어떤 성스러움을 집어넣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 배후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망각의 망각과 또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왜곡이 기억에 대한 그런 망각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그 인간은 바로 그가 이 사물을 직접적으로 자기 앞에 순수한 객체로서 소유하고 있다고 믿도록 그렇게 실수를 하는, 여러분, 물 자체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도록, 이 말입니다. 자기가 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환상을 가지는 그런 실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은. 실수와 오류로부터, 그런 것을 믿도록 하는 그런 오류로부터 인간은 출발하고 있다는 거야.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은 애초부터 이런 오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객체를 자기 앞에, 사물들을 순수한 객체로서 자기 앞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면서 자기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죠? 에울펄 기스트 디 오리기날러 안 샤우움스 메타폰 알스 메타폰. 이래 나와 있어. 운트 님트 지 알스 디 딩어 젤프스트. 크게 안 어렵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는 그 인간은, 그러니까, 원본의 직관의 은유로서 은유임을 망각하고, 맞죠? 직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세계의 사물을 바라봤던 그 직관의 은유임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 자체로,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야, 정말, 뒤에도 엄청난 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얘도는 손이 다 곱았어. 그런데 어쨌든, 뭐, 동상에 걸릴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 무사히 강좌가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그런 뜻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 최초의 오리지널, 최초의 직관에 붙어 있는 그 은유들을, 은유임을 망각했어.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은유를 진리로, 물 자체라고 간주하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세계의 진리에 대한 담론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야, 정말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푸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인간의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학문이 만들어지고, 그죠? 거기에서 비센샤프트의 바르하이트, 진리가 말해질 때에,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그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니체가 고발하듯이, 그 과정에 지배자들의,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의 문화와 그들의 조음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힘의 의지가 함께 작동되는 그 과정을 살피는 미셸 푸코와 니체는 얼마나 비슷합니까? 진리의 담론에는 언제나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이 점에서 푸코는 역시, 니체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가 푸코 강좌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내일 여덟 번째 강좌에서, 또 새로운, 계속 이어서, 니체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혁명 문서인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을 계속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네다섯 번의 강좌를 더 해야 될것 같아. 한 12까지 나올 것 같아. 12개까지. 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1919년이, 아니, 2019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도의 강좌를 들어주시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도, 점점 행복하고, 그죠? 정말 인문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